오늘도 역시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광래 승 선수입니다. 너무 세요.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를 순식간에 늘려갑니다. 못 답니다. 못 따죠. 못 따 내줍니다. 그대로 먼골!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와, 지금 이 골은 이번 시즌 K3리그 베스트 골 후보에 단연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호도우프 선수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정말 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호도우프의 중거리 슈팅이었고, 지금도 이 모타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 자유롭게 볼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주는 호도우프의 수비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호도우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내줄 때 이 경기장에서 여기서 호도우프가 슈팅할 거라고 예상했던 선수는 호도우프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주 스타디움의 빨랫줄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슈팅이네요. 아, 정말 저기에서 슈팅을 할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아, 더군다나 이 왼쪽에서 저렇게 그대로 슈팅을 했을 때, 아,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슈팅을 달리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타이밍이었는데, 또 호도우프의 클래스가 여실히 드러났던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실축구단의 호도우프 선수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운데 연결, 다시 한번 호도우프 왼발 크로스 반대편 갑니다. 윤용호의 좋은 터치입니다. 윤용호 박사 쪽. 네. 찍었습니다. 광내승이 정말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도 사실 나가는 공을 이렇게 윤용호 선수가 완벽한 터치를 이끌어냈고. 네. 아, 지금 장면에서는 광내승 선수도 아쉬워할 법합니다. 지금은 이 리플레이 장면만 봤을 때 윤용호 선수의 팔이 먼저 맞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용호 선수의 저 팔이 맞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광내승 선수의 팔도 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주심은 지금 광내승 선수의 팔에 맞고 윤용호 선수에게 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윤용호가 준비합니다. 윤용호 갑니다. 윤용호 슈팅! 아, 네. 골! 들어갑니다.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윤용호 선수입니다. 자, 윤용호 선수 이렇게 되면서 3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요. 네. 본인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패스를 전달해준 것이 호도우프 선수인데요. 네. 윤용호 선수가 직접 만들어냈고 득점까지 연결지으면서 시즌 9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번 시즌 윤용호 선수의 득점 감각 정말 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페널티킥 장면을 차치하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호도우프의 오른쪽 공간이 열렸고, 그리고 윤용호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준 패스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양쪽의 윙어들이 그 이상으로 이 앞쪽에서 성실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집니다. 자, 네. 자, 아른산이 넘어졌는데요. 아, 지금은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이 됐습니다. 아,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김혜식 선수인데요. 네, 네. 지금은 김혜식 선수가 아는사 선수를 잡아챘다는 판정이에요. 따로 핸드볼. 박준혁과 마테우스, 마테우스와 박준혁의 대결입니다. 마테우스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 선수가 지난 18라운드에서도 똑같이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는데 2호 골도 또다시 페널티킥으로 침착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혁 선수가 이 방향은 알고 있었는데, 네. 마테우스 선수의 킥이 너무나도 우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일단은 침착하게 본인이 원했던 그 방향으로 차분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네. 마테우스 선수 본인으로서도 득점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2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양팀의 격차는 한 점 차. 시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